뭐해? 감기 걸렸다고 하면 정말 믿어줄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막으로 제발 조심하란 말이야. 특히 부평인장에서 네가 안다는 그 여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3시 방향 울음을 자. 목표는 엘리베이터. 준비 다 됐죠? 예,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피아 어페럴을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 엘레강스 최 더 핑크 품평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현 씨의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체크 패턴의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준 원피스와 오버사이즈 리본 코사지 디테일을 가미한 롱 자켓을 연출하여 도시 여성적 페미니즘을 표현하였습니다. 최 더 핑크의 주력 디자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디자이너 소개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팀과 모델분들은 런웨이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품평에 간다고 나갔는데. 왔어? 어. 이번에 내 옷 봤어? 이번에 신규 브랜드 주력 상품이라 맨 앞에 나왔었는데. 아, 그거? 아, 그럼 봤지. 야, 네가 만든 거라 그런지 몰라도 야, 그 세련미가 쫄쫄 흐르더라. 못 봤구나? 미리 올 줄 알았으면 몇 번째라고 말해둘 걸. 하긴 오늘 다들 정신이 없어서 얘기할 정신도 없었겠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었거든. 응? 회사가 발칵 뒤집혀? 멀쩡한데? 말도 마. 디자인팀 인턴이 만든 옷이 글쎄 인터넷 쇼핑몰에 버젓이 팔리고 있지 뭐야. 뭐? 사실 걔 내 S모드 후배인데 파리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때도 1등 반납하고 간신히 입상했는데 이번에 또 그랬지 뭐야. 아유, 자긴 끝까지 아니라는데 그럼 뭐해. 증거가 확실한데. 야, 우리 쇼 끝나서 기분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갈까? 아이. 가자, 고고씽!
가려고 그래. 아 가자. 아니 저거 준이 아니야? 같이 있는 애는 또 뭐야? 어디서 본 듯 싶기도 하고. 모아 신형군고 장회장님의 여식입니다. 알레간스 최 밑에서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그래?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할까? 영화 보고 밥 먹고 쇼핑할까? 아우 너 혼자 가라 그랬지? 아 그리고 그게 그거 아니냐? 아 왜? 미안한데 나 지금 정말 가봐야 돼. 미안해. 어? 야! 어 어디 가는 거야? 시장 가는 거야? 아 진짜 쇼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젠 잘 들어갔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품평회가 잘 끝나서 다행이다. 회장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내가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수정도 하고 해서 물건 다 잘 뽑을게. 그럼 서유진 씨는? 어? 진실이 어떻든 사람들 앞에서 8일까지 들출 필요는 없었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걔한테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상습범 같기도 해서. 네가 경솔했어. 오늘만큼은 너한테 실망했다.